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권호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필기 SQL 응용 핵심 요약 강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SQL 응용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으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인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SQL 명령문으로 여러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입니다. 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설계를 할때정규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테이블을 이렇게 분리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어, A라는 정보와 B라는 정보가 테이블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A라는 정보하고 B라는 정보를 같이 연결을 해서 검색을 하는 경우, 질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와 같은 경우에 조인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조인이 강력한 기능이지만은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을 서로 이제 연결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두 테이블을 연결하기 위한 속성 공통된 속성이 필요합니다. 자 보통은 프라이머리 키자 포링키 자, 이게 같은 어 이제 속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키를 가지고 자, 이 속성을 가지고 보통 조인을 합니다. 물론 반드시 뭐 기본 키가 돼야 된다. 외래 키가 돼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 공통된 자, 연결이 가능한 속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조인 속성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하나 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왼쪽에 학과 테이블이 있고요 학생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이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조인을 한다 자 조인을 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sql문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셀렉트 해서 플 자, 학과 테이블과 학생 테이블에서 자두 테이블에서 조건이 주어졌네요 번호가 학과 번호하고 동일하다 자 번호하고 여기 있는 속성하고 자 여기 있는 속성 값하고 같을 때 같은 경우에 그때 튜플을 검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학과에 있는 번호하고 학생에 있는 학과 번호하고 같은 경우에 튜플이 어떻게 되는지 검색을 하겠다. 자, 그때 어, 이제 속성명은 학과 번호. 자, 학생 테이블에 있는 이름, 학과 테이블에 있는 이름. 자, 이와 같이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학과 테이블에 있는 이름과 학생 테이블에 있는 이름 속성명이 동일하잖아요. 자 이렇게 속성명이 중복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테이블 이름과 열, 그러니까 속성이 되겠죠. 테이블 이름하고 열 이름 사이에 어, 점을 이용을 해서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이블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속성이 되는 거예요. 자 테이블명.점 속성명.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입력을 해서 테이블을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학교에 A라는 반이 있고, 이제 B라는 반이 있으면은, 동명이인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냥 이름만 부르게 되면은, 자, A 반에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인지, B 반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인지 알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A 반에 있는 누구, B 반에 있는 누구,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성명이, 중복이 발생을 할수 있는데, 중복이 발생을 할 때는 반드시, 테이블명점, 속성명, 형태로 해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조인의 종류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DBMS의 종류에 따라서 혹은 버전에 따라서 문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기본적인 문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클로스 조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관계 대수에서 카티션 프로덕트, 곱셈하는 연산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인된 테이블 사이에 조건이 걸리지 않을 경우에 발생을 하고요. 테이블 간의 모든 경우의 수. 자,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로우가 생성되는 어, 조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서 테이블에 100건의 데이터가 있고 사원 테이블에 1000건의 데이터가 존재를 한다. 자, 두 테이블에 조인이 걸리지 않은 경우에는 100 곱하기 1000에서 이제 10만 건의 데이터가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니까 조건이 없다라면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경우의 수가 결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크로스 조인은 실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SQL 성능 튜닝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성능 튜닝에 사용된다는 얘기는 이 테이블하고 이 테이블하고 조건 없이 그냥 조인을 걸어 버리는 거죠. 조인을 줘서 얼마만큼 빨리 결과가 만들어지는지 자, 성능을 튜닝하는 목적으로 해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형태로 입력을 할수 있습니다. 셀렉트 플럼. 자, 플럼 뒤에 부서, 사원이 들어갔죠. 자, 테이블명이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고요. 어, 그리고 뒤에 조건이 없습니다. 자, 조건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가 튜플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아래쪽 예시 보시면은 여기선 조인 속성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자, A001 생산부 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도 연결되고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001 생산부에서, 김윤환, 자, 장기영, 자, 김옥분. 자,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002 자재부 해서, 김윤환, 장기영, 김옥분. 자, A003 인사부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3 곱하기 3 해서, 총 9건의 이제 튜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부서하고 사원 테이블 자 테이블 사이에 크로스 조인 이렇게 해서 이제 SQL 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크로스 조인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고요. 어, 일반적으로 조인이다라고 부를 때 어, 이너 조인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LECT 어 l u m w h r e 자 조건이 있습니다. 자 f r 뒤에는 테이블 명이 두 개가 들어갔고요. 자 조건 보시면은 부서에 있는 부서번호 자 부서에 있는 부서 번호하고 사원에 있는 부서 번호하고 같으냐, 자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에 그때의 튜플을 검색을 하라. 자 이게 일반적인 조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 번호가 A001일 때, 자 이거 이거네요, 그죠? 자 A002일 때, 자이 튜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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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이 되고. a 002 하고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3 개의 튜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부 조인, 인너 조인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 테이블명 하고 테이블명 사이에 인너 어, 조인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다음 뒤에 where는 빠지고요. where절은 빠지고요. on 자 on해서 조건을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어 이너 조인해서 인어는 일반적으로 이제 생략을 할수 있습니다. 자 생략해서 그냥 조인해서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내추럴 조인해서 부서하고 사원하고 그냥 이렇게 조인을 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아두 테이블에 동일한 이름을 가지는 컬럼은 이제 모두 조인이 되는 거예요. 자 동일한 이름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추럴 조인해서 조건 없이 바로 조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조인 유징해서 또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부서 테이블하고 사원 테이블하고 조인을 한다. 조인을 하는데 그때 의 조인 속성이 부서 번호가 된다. 그래서 동일한 컬럼이 이렇게 존재를 할 때는 아, 이런 식으로해서 SQL 문을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i n 조인의 종류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출제 기준 변경 전에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키 조인의 종류를 말씀을 드릴 때, 세타 조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 자, 조금 전 우리가 등호를 이용을 해서 조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인을 했죠. 자, 이렇게 등호를 이용할 수 있지만은, 어, 비교 연산자가 등호만 있는 게 아니죠. 어,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뭐, 작거나 같다, 뭐, 다르다. 자, 이런 다양한 비교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비교 연산자를 세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타 연산자. 세타 연산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이 세타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이너 조인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크게 이키 조인하고 넌 이키 조인으로 나뉘게 되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타 조인을 이제 표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relation A의 속성 A와 relation B의 속성 B를 연산자 조건으로 세타 조인을 하는 경우 자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제 세타 조인을 하는데 기본 형식은 이와 같습니다 a라는 relation b라는 relation 자 끝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 리본 모양 자 리본 모양 이 기호가 조인을 뜻하는 겁니다 조인을 뜻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a라는 속성 b라는 속성 자 I, a r e l a 에 있는 a라는 속성 b r e l a 에 있는 b라는 속성 사이에 조건을 주는 겁니다.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타 연산자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데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자, 그 외에 비교 연산자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면, 이 조건이 이제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익히 조인, 자, 동등 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 조인, 익히 조인은, 자, 등호, 자, 등호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조인이 되는 거고요. 넌 익히 조인은, 자 등호 조건이 아닌 나머지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는 조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어 조인은 익히 조인과 넌익히 조인으로 기본적으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아토터 조인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 내부 조인을 사용할 경우에 항상 양쪽에 데이터가 연결되는 데이터 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음, 이게 기본 조건이잖아요. 그죠? 자 동일한 연결되는 데이터 값을 조인하는 것을 인어 조인이다. 내부 조인이다. 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우터 조인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합니다. 아우터 조인은, 자, 외부 조인은, 조인되는 A 테이블에서 B 테이블에 연결되는 컬럼 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어, 존재하지 않더라도 A 테이블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조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예시를 통해서 자세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A 테이블이 있고, 이제 B 테이블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너 조인을 하게 되면은, A에도 있고 B에도 있어야만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음, 자 그게 기본이잖아요. 조인의 기본인데 아웃 조인 같은 경우에는 A 테이블하고 B 테이블하고 같이 자, 존재하는 것들도 검색이 되지만은 검색이 되지만은 B 테이블에는 없고 A 테이블에만 존재하는 그 튜플들도 검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테이블에서 B 테이블에 연결되는 컬럼 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자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널값으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존재하지 않더라도 A 테이블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조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조인 방법이 오라클하고 MSSQL하고 약간 다른데 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웃 조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레프트 아웃 조인. 자, 왼쪽을 기준해서 조인을 하느냐. 라이트 아웃 조인. 자, 오른쪽을 기준해서오른쪽 있는 릴레이션을 기준해서 조인을 하느냐 자 그것을 합쳤느냐 자풀 아우터 조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레프트 아우터 조인만 이해를 하시면 은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자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부서가 있고 사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어 조인을 하게 되면은 뭐 부서 번호가 뭐 동일한 그때 튜포를 검색을 하라 이렇게 조건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a 001 자 A001 여기 A001 있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자 이렇게 튜플이 또 만들어지겠죠. 자두 개의 아, 튜플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나머지는 부서 번호는 존재하지만은 사원이 없잖아요. 부서는 있는데 자재부, 인사부라는 부서는 존재하지만은 사원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너 조인에서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하지만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하게 되면은 사원이 없다 하더라도 부서를 어, 결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a001, a001 자그 다음 a001 장기형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그거 외에도 a002, a003 해서 부서번호는 존재하지만 사원이 없잖아요. 그죠? 자 이것들도 그대로 검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만, 사원이 없잖아요. 사원이 없기 때문에 사원 이름은 널 값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 기준에서, 어, 레프트를 기준해서 부서 번호가 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A001, A002, A003, 이렇게 다 이제 검색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부서와 사원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하고 부서명하고 사원 이름을 조회하라. 단단 단, 이게 중요합니다. 사원이 없는 부서 번호와 부서명도 조회가 돼야 된다. 자 부서 번호하고 부서명을 조회를 하는데 사원이 없는 자 사원이 없는 경우에도 자 사원이 없는 경우에도 조회가 돼야 된다. 이게 레프트 아터 조인에 대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SQL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음, 자, 오라클 기준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라클에서, 자, 외열절에 들어가는 부분 보십시오. 부서에 있는 부서번호. 자, 사원에 있는 부서번호. 자, 이거죠. 자, 같다. 자, 같은데, 같다라고만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너 조인이 되는 거죠. 자, 레프트 아웃도 조인이 되기 때문에 자, 왼쪽에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플러스에서 이렇게 괄호로 표시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게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MS SQ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표 기호가 들어가는데요. 별표 기호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등호를 기준해서 왼쪽에 들어가요. 왼쪽.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 되기 때문에 왼쪽에 별표가 들어갑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사원하고 이제 부서 어, 테이블 사이에다가 left o u t e join 이렇게 주시고 자 조건에다가 on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right o u t join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먼저 말씀 드리면 오른쪽 기준이 되겠죠. 자, 오른쪽 기준에서 일단 오른쪽에 있는 모든 튜플들이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자, 이렇게 다 검색이 되고요. 어, 부서 번호가 동일한 경우 자 이건 생산부가 되겠죠 그대로 들어가 주면 되고 자그 다음 a001 자 여기도 생산부 들어가 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a004 자 a004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넣을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라이트를 기준해서 이제 검색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부서와 사원 테이블에서 부서번호 부서명 사원 이름을 조회를 해라 자 조회를 하는데 부서가 없는 사원 이름도 조회가 돼야 된다. 자, 사원 이름은 무조건 조회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사원 이름은 아, 사원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ight out join이 되는 겁니다. 자, 플러스 기호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자, 왼쪽에 있어야 될 거고요. 별표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요. 어, right out join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full out join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부서와 사원 테이블에서 자, 속성 검색을 해라, 조회를 해라. 자, 사원이 없는 부서 번호와 부서명. 자, 사원이 없는 부서 번호와 부서명. 그리고 부서가 없는 사원 이름도 조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 어, 양쪽이 없는 아, 어, 그런 투표들도다 검색을 해라. 풀 아우터 조인에 대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어, 자, SQL 문은 이렇게 입력 하시면 됩니다. 아, 어, 테이블명하고 테이블명 사이에 풀 아우터 조인. 그리고 뒤에 조건에 어, 들어갈 때는 이제 온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 자 이런 기호는 이제 사용이 안 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인어조인하고 아우터조인에 합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또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레프트 아우터조인하고 라이트 아우터조인하고 합치고 자 주목된 이제 튜플들은 제거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위쪽 부분은 이제 인어조인의 결과죠 자 조건을 만족할 때 그때 의 순수한 이제 튜플의 어, 이제 결과가 되는 거고요그 어, 다음 이제 레프트 아우터조인 자 이건 레프트가 되고 자 이것은 와이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두 인어 조인 뭐 아웃 o 조인 다 합쳐서 결과가 만들어진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셀프 조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셀프 조인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 테이블을 조인을 하는 겁니다 어, 물리적으로는 이제 하나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하나의 테이블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조인을 하게 되면은 테이블이 두개 이상이죠 자 이렇게 조인을 하는데 하나의 테이블이 있다 하더라도 조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게 셀프 조인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물리적으로는 이제 하나입니다. 하나지만은 이것을 논리적으로 A라는 테이블, B라는 테이블, 자, 동일한 테이블이지만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조인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Select from where 이렇게 나와 있죠. 자, f r m D를 잘 보시면은 사원 as A라고 되어 있죠. 자, 에즈는 별칭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아, 어, 사원을 A로 표현을 해라. 자, A라는 이름으로 별칭을 줘라, 별명을 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사원 테이블이 A라는 테이블 형태로 해서 SQL 문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심표로 해서 사원 as B라고 되어 있죠. 자, B라는 이름으로 해서 테이블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셀렉트하는 결과, 속성은요. A에 있는 4번, A에 있는 4번, A에 있는 성명, 자 B에 있는 성명. 자, B에 있는 성명을 이제 검색을 하는데 여기 있는 성명하고 여기 있는 성명하고 구분이 안 되죠. 자, 그래서 결과를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할 때는 검색 결과에서는 속성명이 상급자 성명으로 해서 표시가 될수 있도록 해라. 자, 그것도 별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s 해서 B에 있는 성명은 상급자 성명 형태로 해서 이렇게 검색 결과를 만들어라.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울 well, 조건은 A에 있는 상급자, 자, A에 있는 상급자, B에 있는 4번, 자,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그 조건을 만족할 때 결과를 만들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급자가 존재하는 것은 A001과 A002밖에 없죠. A001에 있는 권지원, 권지원의 상급자를 찾아보니까 테이블이 한개 있다라면은 자 권우석이 상급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일단 두 개가 있기 때문에 A001 권지원, A003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A002 장보연, A004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튜플이 이제 결과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자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조인 주시면 되고, 자 w well h 대신에 ON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브쿼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부속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조인을 할 때, 셀렉트 문 하나로 어, 조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이제 셀렉트 문을 이용하지 않고요. 셀렉트 문 내에다가 또 셀렉트 문을 주는 겁니다. 이게 부속절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서브커리 개념이 되는 거예요. 쿼리 문 내에다가 또 다른 쿼리를 넣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인이 되고요. 메인 쿼리가 되고요. 이건 서브커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또 조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생 테이블 이 있고 이제 수학 과목 테이블 이 있는데요. 자 수학 과목 테이블에서 과목이 정보다 그때 주소를 검색을 해라 자 주소는 수학 과목 테이블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생 테이블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야 됩니다 주소를 이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은 조인 방식은 이와 같이 우리가 조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소를 검색을 하는데 수학생 이제 수학 과목 테이블에서 자 조건을 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과목이 정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과목이 정보다. 앤드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을 해줘야겠죠? 자, 이름 속성하고 수학생 이름하고 같으냐? 자,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느냐?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을 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조인을 할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조인을 할수 있는데 이것을 서브커리를 이용해서 한번 조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트 주소 플럼. 자, 동일한데 뒤에 테이블이 수황생 테이블이 들어갔습니다. 수황생 테이블. 자, 그리고 조건 처리를 하는데 이름 들어갔네요. 이름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는 인 뒤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셀렉트 그러니까 문 내에 서브커리가 들어가는 형태로해서 조건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셀렉트 문그서브커리 보시면은 자, 관로로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죠. 셀렉트, 자 수학생 이름을 검색을 하는데 수학 과목에서 검색을 해라 조건은 과목이 정보다 자 과목이 정보일 때 그때의 수학생 이름을 검색을 하라 자이 검색된 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겠죠 이세 개의 이제 값하고 수학생 테이블에 있는 이름하고 인 같으냐 음 같을 때에 그때 검색 결과가 남구 서구 서구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인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느냐 음안 됩니다 등호는 안 돼요 왜냐하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하고 등호하고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된 적 있어요 예전에 출제기준 변경 전에 자 서브쿼리는 어, 단일행 자 행이 하나인 경우 혹은 복수행 여러 개의 행인 경우 자, 비교 연산자를 함께 사용할수 있습니다. 자, 비교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행 하나를 검색을 할 때, 그리고 여러 개의 행을 검색을 할 때, 그때 사용되는 비교 연산자를 함께 사용할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단일 행 같은 경우에는 등호를 보통 이용을 하고요. 어, 이제 다중 행 같은 경우에는 인을 보통 이용을 합니다. 여러 행을 검색을 할 때는. 음, 그래서 여기서는 인이 들어갔는데, 인이 들어간 이유가, 검색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여러 행이 나왔잖아요. 그죠? 렇 여러 행을 비교를 했잖아요. 다중행을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인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등호는 서브커리의 결과가 반드시 한건 이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건 이하란 얘기는 없거나 한 건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블랭크로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다라면은 등호가 들어가면 틀렸습니다. 인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과목 테이블에서 과목이 커말. 그때 주소를 검색을 하라. 자, 과목이 커말일 때 그때의 주소를 검색을 하면 중국 하나밖에 없죠. 자, 그때는 등호가 들어가면 됩니다. 등호. 어, 등호가 들어가도 되고요. 물론, 인도 가능합니다. 인은 다중행을 뜻하기 때문에 행이 한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 애매하다 싶으면 은 인을 무조건 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